우리 클루니 형님의 뉴스 상황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했네. 망발을 했네. 죄송합니다, 형. 네? 클루니 형. 네. 네. 아, 근데 그 조지 클루니가 아마 우리나라 중년, 뭐 거의 전 세계 중년들의 가장 롤모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가장 뭐 매력적인. 네. 아름답게 늙어가는. 네. 거기다 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보니까. 조지가. 네.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일도. 아, 그 선전하는 그 있잖아. 그 커피가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 그러나 우리는 또 여러분 아시듯이 운조가 있죠. 네. 운조 우리는 커피. 운조 커피.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 금리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부가 국채 네. 발행을 축소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채 금리,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제가 몇 년짜리라 그러죠? 우리나라요? 미국. 미국은 10년. 10년이라 그러죠. 네. 우리나라는 물론 뭐 우리나라 10년 국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기준이 금리 기준이 되는 국채 그러면 3년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년짜리 금리가 지금 정프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년 금리요? 미 국채 금리가 지금 1.5, 1.6 하잖아요. 네.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1.5대로 다시 내려왔던데 네. 우리나라 3년 금리는 2.08. 아, 자료 봤구나. 맞아? 정확하죠. 2.08이에요? 2.0 예, 뭐 그 정도예요. 2.0대예요. 예. 오. 그런데 아, 그거 찍은 거예요? 아, 자료 봤지? 아직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물론 뭐 양국 간 기준금리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0.5에서 0.25%포인트 올려서 네. 0.75가 기준금리니까 미국채 금리에 비하면 좀 올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아,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른다 이거예요. 지금 이 3년 만기 금리가.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채금리가 2% 넘어간 게 그러면 아, 이게 뭐 코로나 이거 해제됐으니까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2% 넘어간 게 2018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이제 나섰습니다. 이게 금리가 이게 계속 뜨면 이른바 이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어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아, 주죠. 네네. 네, 그래서 코픽스 금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시중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이제 기준금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금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 금리는 그러면 왜 오르고 내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비교적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거에 수반한 좋은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아 금리가 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 돈 구하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 너도 나도 이제 돈 구해서 투자하고 소비하고 그러는 네. 거니까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저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수급. 주식시장에도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급인데 정부의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년에 또 우리 선거가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네. 또 얼마나 강한 경제를 좀 회복시키려는 드라이브를 걸겠냐 이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아 내년에도 국채 발행이 늘 거다.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건 뭔가 돈을 세금을 많이 걷던지 아니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뭐 증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아 지금이라도 채권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채권 매니저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워낙 강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보여준 거잖아요. 벌써 몇 년 전, 몇 개월 전서부터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주열 총재 임기가 뭐 한 4개월쯤 남았나요? 11, 12, 1, 2 뭐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중에도 두 번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0.75에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0.5%포인트 더 오르면 1.25 아닙니까? 네.
아, 그거를 반영. 근데 물론 그거를 다 반영한 만큼 올랐는데도 더 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시장에서 보기에는 와, 굉장히 강한데 역대급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 지금이라도 채권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겠다. 네. 아, 이런 이제 심리가 자극이 됐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야, 이대로 두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28일 날 재정운용전략회의라는 걸 기획재정부에서 열었는데 네. 다음 달 국채 발행 예정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야, 단기적으로 이게 국채 발행 수급이라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시장에 내는 국채 발행 물량을 좀 줄이겠다. 근데 이날 공고한 다음 달 국채 발행 물량이 8조 원 규모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월 얼마를 발행했냐? 16조 8,300억 원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거죠. 예, 10월에도 12조 5,400억이었으니까 여기보다도 10월보다 10월도 조금 조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4조 5천억 원이 예, 적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11월, 12월에 국채 잔여 발행 한도가 한 22조 원가량 남아있는데 금리의 네. 인상 폭 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발행 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 야, 예정된 스케줄을 바꿔가면서도 뭔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줘야 될 상황까지도 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최근 변동폭이 과도한 단기물을 중심으로 발행 물량을 과감하게 축소할 것이다. 또 이거에 멈추지 않고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 바이백이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냈던 걸 다시 사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주식도 바이백한다 그러잖아요. 채권도 가끔 바이백을 하거든요. 채권 근데, 발행한 데에서 다시 채권을 다시 사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돈 갚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예, 그런 정도로도. 근데 이거는 채권 시장으로 치면 굉장히 비상한 조치거든요. 네. 예, 이런 조치를 할 때는 뭔가 아, 그 예정된 스케줄에서 궤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할 네. 정도로 우리 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는 향후에 그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금융 불안정 그러니까 과도한 자산 시장의 버블이라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게 통화 당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런 경기 상황에서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네. 예상했던 4%대 성장률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강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 이렇게 시장 금리를 속등하게 해서 과연 향후 경제 정책 운용에 도움이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적절하게 유연하게 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미국입니다.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중간 절차가 있죠. 아. 거기는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도대체 1년 동안 할 거냐 1년 반 동안 할 거냐 8개월 동안 할 거냐 가지고도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하고 얼마나 강한 시그널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준비하게 해줍니까. 약간 완충제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서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뭐 통화당국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강한 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줘서 국채 발행 물량까지도 영향을 주고 또 바이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금리가 네. 알아서 뛴다. 그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뭐 한국은행 통화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열리겠습니다만은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금융 안정도 있지만 우리의 건전한 성장,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금리 오르는 거에 피해를 보는 건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좋은 건 뭡니까? 자산가들이죠. 네네. 안전하게 고금리로 올릴 수도. 그리고 대기업 중에 내부 유보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금리 인상하고 관련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더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금리가 어쨌든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네. 통화당국에서도 좀 잘 와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영향을 좀 주겠죠. 근데 이제 뭐 그 부동산에는 뭐 그 금리가 오르는 거는 네. 비교적 부동산을 잡는 데 효과적일 그러니까,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 네. 금리라든지 뭐 금융시장의 부채 관리라든지 이걸로만 잡을 수는 없다. 근본적인 네. 해결책이 될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쪽에 굉장히 그 병목 현상,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심했는데 이쪽에 좀 막혔던 물들이 좀 풀리는 모양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네. 이 병목 현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썼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였잖아요. 네.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모자란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금방 그런 된다.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판단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한 게 야 지금 이 경기에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냐? 네? 아니 그 뭐 못 만들어서 못 판다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의 1년 동안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진 거잖아요. 조업을 단축하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지역의 편중 예를 들면 그런 병목 현상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됐던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아세안 국가 쪽에서의 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확진자의 급증 같은 게 이제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켰던 건데 사실 그걸 다 예상했던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 주식도 반도체 주식도 또 디스플레이 주식도 굉장히 그때 이후에 예상했던 레인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했을 때 27.58%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네. 아. 1월에 고점 9만 전자 네네. 때 비하면 SK하이닉스가 32% 빠졌어요. 아이고. 어제 많이 올랐는데도 네. 그런 거죠. 현대차가 26% 빠졌습니다. 기아차가 16% 빠졌고 LG디스플레이 32% 삼성전기 28.7% 빠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그 원인은 이제 경기 사이클에도 영향이 있고 뭐 그 각 회사별로 개별적인 이슈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다 병목 현상에 피해를 받던 이른바 반디차다라는 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 근데 조금씩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우선으로 해서 이들 종목들의 반등세가 조금 보이죠. 물론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어제도 하이닉스 거의 5% 올랐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반도체 모셨잖아요. 송명석 그렇죠. 위원. 뭐라 그럽니까? 송명석 위원. 아직도 사면 안 된다? 아니죠. 그러면 뷰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닌데 네. 하이닉스는 지나치게 낮다. 하이닉스만? 하이닉스만. 그래서 하이닉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 얘는 사도 괜찮다. 아, 좀 징징거려 보지 왜? 제가요? 어제 많이 그래서 쫄라갔죠. 근데 더 이상 안 넘어가. 예, 안 넘어가. 아, 그래서 그런지 어제 SK 하이닉스 4.94 오르는데 삼성전자 0.8밖에 안 올랐다. 네. 그러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네. 못 오르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많이 덜 빠졌다.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에 그 집중돼 있는 하이닉스는 아마도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영향을 받지만 회복할 때도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고 어제 뭐 하이닉스 그런 발표를 했다면서요. 우리 물량 안 내. 네, 싸게 안 줘. 아. 네, 그래서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주가를 견인했던 것 같고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의 대표 피해 업종인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것도 어쨌든 현대차 기준으로 20만이 무너지는 아주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제도 기아차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침에는 이제 자동차 유지용 위원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오히려 더 심플하게 전기차로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 사이드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 업종이 거의 공히 평균 30%씩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주가에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언할 수는 없어요. 네. 또 뭐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어떤 동향은 물건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다시 조업을 재개하고 특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수요가 없어서 불황은 아니니까 당분간 업황의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급 병목 현상 관련된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예상했던 우리 페이스북 네. 회사 이름 바꾼다고는 했는데 뭘로 바꿀까 참 궁금했는데 네. 메타로 결정이 났군요. 메타. 메타가 뭔 뜻이에요? 메타가. 메타. 네. 뭐예요? 메타. 뭔가 이렇게 좀 초월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내가 이제 저도 메타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는 뭐 야, 몇 메타냐? 그 메다고 메다. 아, 그 메다냐? 그 메다고요. 요 메타는. 야, 몇 메다야? 요 메타는 이제. 근데 내가 이게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해봤어요. 네. 메타라는 게 가공 추상을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놨더라고.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다. 그 뭐 다 아실 거예요. 왜 바꿨는지 뭐 페이스북이 그 진짜 SNS 계정에 뭐 대표적인 그런 사회관계망 비즈니스의 대표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별로 안 좋은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은 김프로 정도나 하지. 에? 우리 젊은 MZ 세대 하나입니다. 정프로도 안 합니다. 인스타를 하든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페이스북에 글 거의 안 올리고 안 볼라 그래요. 아, 왜들 그렇게 싸우는 거야? 아, 페북에서? 아, 그래요? 그리고 와, 난 원래 좀 평화주의자라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아, 근데 대놓고 막 그 너무 논쟁이 많으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뭐 거기 들어가서까지 막 원색적인 막 네. 그런 것들을 공방전을 내가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복잡계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오종태 이사가 네. 42분 전에 이 메타로 바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썬 게 있는데 참 재밌어서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메타 딱 그런 다음에 다른 개념으로부터의 추상화를 가리키며 후자를 완성하거나 추가하는 데 쓰인다. 뭐 이렇게 써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더라고. 페이스북에서 메타가 되었다. 내 스스로의 얼굴을 보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을 사용해왔다. 메타가 되었으니 여러 모습들의 나를 바라보는 진아. 그러니까 진짜 나, 진짜 나와 함께하는 분들과 메타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보다. 그죠?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뭐랄까요? 페이스북이 내 스스로의 얼굴을 보는 도구였다면 이 메타로 바꾸는 어떤 이 시도는 여러 모습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이 복잡계란 얘기죠. 네, 자기가 네, 하고 네. 있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페이스북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블랙 라이브스 메론가요. 그게 네. 뭐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200개 넘는 글로벌 광고주들이 광고를 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그게 진위 여부는 이제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의 내부자가 페이스북의 어떤 아동에 관련된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을 방치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독점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네.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바꿨는데 메타라는 ETF가 상장이 돼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걸로는 못 쓴대요. 아, 그 단축키로는 그거로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의 변신에 어떤 호응과 반응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주의가 환기되는 그런 재료로서는 작용할 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SNS 기업에서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네. 뭐 그 메타버스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 우리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 잠깐 오해하신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란 서비스면 그대로 쓰고요. 뭐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 그대로 다 쓰는 회사 법인명.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란 서비스가 있지만 회사를 뭐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